자, 오후 수업 자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자 교재는 470페이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470페이지 한번 열어보시면 맞나? 오케이. 자, 자 지난주에 저기 뭐요? 자, 현대시 이제 몇 개 앞두고 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늘은 물론 이제 요 교재를 뭐 다 문학을 뒤에까지 다 하려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뭐 1월까지 가도 뭐 매일 2시간씩밖에 못 하니까 가도 네. 쌤이 이제 일부러 시를 안 빼는 거는 시는 뭐 해석하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제 소설은 전체적으로 이제 서머리 중심으로 이제 진행하면 되겠지. 자. 뭐 아무튼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마무리 지은 데까지 해서 딱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기 이제 470페이지부터 20번 파장, 21번 봄, 그다음에 22번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요 세 작품하고 현대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20번에 자 가봅시다. 20번에 자 작가는 누구지요? 신경님. 신경님 그러면 자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뭐죠? 1960년대, 70년대 신경님 왔으면 뭐 산업화 과정에서 자 뭐가 나와? 농촌 공동체의 붕괴 현상을 자 그려내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은 사실은 신경님의 작품은 농무라는 시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한번 풀어봤네. 기출에서도 그쵸? 그래서 막이 내렸다 해가지고 자 분이 얼룩진 얼굴로 우리는 자 뭐죠? 아 술을 마신다. 자 그래서 비료값도 안 나는 농사 따위 아예 옆에 내가 맡겨놓고 이런 내로가 농무가 되겠지. 자 여기서는 자 뭘 배우게 되냐면 파장 요게 나와. 파장. 파장이라는 건 뭐죠? 장의 끝났다 이거지. 장이 끝났다. 지금 우리는 여기 뭐 고양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치? 뭐지 도시화된 공간에 사니까 시장이라는 마켓, 전통적인 시장이라는 게 없잖아. 마켓 해가지고 뭐 이마트 가거나 뭐 홈플러스 가거나 그러면 사시사철 연중무휴 아니구나. 일요일에 한 번씩 쉬는 거라 전통시장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원래 시골장은 어떻게 돼 있어? 원래 시골장은 오일장이잖아. 그렇죠. 오일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자 5일 만에 열리는 장에는 자 각 그 인근에 있던 풍물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반갑게 만나서 뭐죠? 서로 자 소통도 하게 되고 이런 왁자지껄한 곳이 자 장인데 이 장이 끝나갑니다. 그러면 자 장이 마쳤습니다. 그러면 파장 그러면 쓸쓸함이나 이별 헤어짐밖에 없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요 상황을 무엇에다 빗대서 그려내? 자, 농촌에 붕괴되는 상황에 빗대어서 자, 파장이라는 자, 의미의 시를 만들어냅니다. 자, 한번 시를 한번 간단하게 아무런 배경 없이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흠겼구나. 여기서 못난 놈들은 뭐야? 이 오일장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 이거지. 오일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뭐죠? 자, 농부들 같은 공동체에 살아가는 자, 농군들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못난 놈들은 그들은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못난 놈이라고 칭했겠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보아도 흥겹구나.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농민들의 동료 의식 요게 나오지. 그래서 파장에서 만난 자 농민들의 자 연대감 뭐 공동체 의식 요거지. 서로 흥겹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 거기 장터 이발소 앞에서 사매를 깎아먹기도 하고요. 목로에 앉아 막걸리도 들이키면 반갑게 만나서 정담을 나누다 보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친구라고 말했지. 모두 다 흥겨운 친구 같은 존재들 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 결국 이야기가 어디로 가? 호남의 가뭄 이야기 그 다음에 조합에서 빚 얻은 이야기. 그래서 가뭄 이야기랄지 자 농부들이 빈 이야기 이게 바로 뭘까? 이제 친구들이 만나서 고단한 현실을 말하지. 고단한 현실을 결코 자 녹록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장이라고 해서 반가운 친구들을 만났으나 막걸리 먹고 막걸리 한잔 들이키고 나면 늘 이야기가 어디로 가? 어디로? 자 빈 얘기니 가뭄 얘기니 농사 이야기들이여라. 그래서 거기는 농촌의 구조적 모습은 이랬지. 그래서 약장사 기타 소리에 발장난을 치다 보면 흥겨운 발장난을 마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그래서 자 이런 현실 속에서는 어때? 서울이 그리워져.
자, 서울이 그리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서울로 가고 싶다는 의미보다는, 그렇죠? 자, 자기가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이 암담하다 이런 거지. 그래서 암담한 현실로, 고단한 현실로부터, 자, 그래서 뭐야? 탈출구의 의미로. 에이, 그냥 나도, 자, 누구다? 영이 따라서 서울에나 가버릴까? 자, 재봉사나 돼버릴까? 안내양이나 돼버릴까? 뭐 이런 것들에서 서울이 그립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 했죠? 시골에서 사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요. 서럽기만 하구나. 그래서 어디가 들어가 섰다라도 한번 해볼까? 주머니를 털어서 섹시집이라도 가볼까? 그래서 섰다라고 도박이라도 해볼까? 섹시집이라도 가볼까? 자, 이거는 뭐죠? 일탈이지, 일탈. 이런 고단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기라도 해볼까? 서울이라도 가볼까? 자, 일탈이라도 해볼까? 이 일탈은 왜 하겠어? 자, 술을 먹고요. 그 다음에 섰다를 하고요. 노름을 하고요. 그리고 뭐, 섹시집 가고요. 고단한 현실로부터 뭐야? 순간이나마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 자, 하지만 현실은 어때? 학교 앞마당에 모여서 모두들 소주에다가 오징어를 찢는다. 자, 이거는 현실이지. 자, 이거는 일탈하는 꿈이지. 험한 건 꿈이야. 그래서 이상이란 꿈이 아니고, 자, 현실과 이상의 차이. 그래서 현실이 너무너무 고단하니까 차라리 뭐야, 서울에나 가버릴까, 노름판에나 기웃거려 볼까, 뭐 결국 뭐 일확천금이나 노려볼까, 이거겠지. 자, 이렇게 소주에, 자, 오징어를 찢고 만다. 어느새 긴 여름에, 자, 여름의 도전으로 교무신 한 켤레, 조기 한 마리 들고 달빛이 환한 마찻길을 절뚝이는 파장이어라. 자, 현실은 어때? 고무신 한 켤레, 조기, 자, 뭐죠? 한 마리 들고서, 자, 뭐 한다? 집에 돌아갑니다. 이거지. 이건, 자, 말 그대로 가난한 현실이지. 이 현실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 자, 절뚝이는 파장, 그랬지. 그냥 흥겹게 장이 끝나서, 자, 장 봐가지고, 오, 흥겹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뚝이는 파장. 그래서 절뚝이라는 건 뭘까? 불구성이지. 뭐? 농촌 삶의 불구성, 요걸 말하겠지. 그래서, 농촌 삶의 불구성. 그래서, 자, 시상이 어떻게 연결돼? 아, 처음 만나면 흥겹기만 하고, 어때? 자, 즐거운 친구 같지. 그런데 친구 만나면 어때? 자, 조합의 빈 얘기, 가뭄 얘기. 그래서 차라리 서울로 내빼버리거나, 아니면, 자, 색식 가서 술이라도 한잔 마셔버리거나. 그러나, 그러지도 못하고, 오징어 안주에, 자, 소주 한 잔, 쓰디신 소주 한잔 기울이고, 자, 절뚝이는 귀갓길을 서두른다. 이게 바로, 농촌 삶의 불구정 모습.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오일장 이런 시골장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풍요로웠겠지. 근데 지금은 굉장히 외세해지고 또 많은 장터들이 없어져 버리지. 자, 그 상황이 산업화나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상실돼가는 농촌,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자 인간 간의 자 단절된 자 인간의 정,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게 파장 요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절뚝이는 파장 요게 바로 뭐 농촌 현실의 불구성을 형상화해 놨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실제로 걸음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장 무렵에 피해감으로 쓸쓸할 수도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여러분들 핵심 이해와 감상을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 정리 왼쪽에 한번 보시니까 자 주제는 궁핍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애환 뭐 충분히 자 시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저기, 어딨어? 자, 어딨어, 두 번째. 자, 특히 사원보의 중심적 운율 사원보, 뭐 크게 드러나진 않고요. 일상어와 비속어의 적절한 구사로서 농민들의 삶을 진솔하게 일상어와 비속어 밑줄, 진솔한 밑줄. 현장감과 사실감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농민들의 삶의 애환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노래는 1973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13년이면 한참 어때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서 도시화 산업화되는 물론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은 그거에 대한 자 뭐죠 반대급부로 자 이런 따스한 자 농촌 공동체가 붕괴가고 인간들의 정들이 조금은 사라지고 삭막해져 버린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 21번에 자 이성부의 봄 아까 우리가 오전에 거기 문학 문제 풀 때 한번 봤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리만 합시다. 자
봄 나오는데 이성부, 아까 이성부 봄 뭐였어? 이 봄은 뭐 민주주의랄지, 자 또는 뭐죠? 자유랄지, 자 뭐 긍정의 가치 요걸 말하지. 그래서 자 봄을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인데 한 번만 자 마지막 년 보면 자 보자 기다리자 읽어보자.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너가 봄이었지. 봄을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 민주주의나 자유라고 쌤이 설명해놨지. 그치? 어디 뻘밭 구석에나 썩을 무릉덩이 같은데 기웃거리다가 뻘밭이나 무릉덩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60년대 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서 억압의 현실, 부정의 현실 이렇게 해서 가고요.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하고 지쳐 나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을 듣고 봄이 필요하다는 사연을 듣고 달려간 봄이 깨우면 눈 비비면 너는 더디게라도 올 것이다. 그러니까 더디게 온다라는 것은 정말 안 오는 거랑 아니라 더디게라도 반드시 올 것이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오고 말 것이다. 너를 보면 눈이 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쳐보지만 소리는 굳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사람아,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자 여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지? 봄이지. 그래서 봄은 결국 자 뻘밭이나 무릉덩이 있다가도 결코 패배하지 않고요, 승리되어서 우리 곁에 반드시 오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을 갈망합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 보시면 자 주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봄이라는 것은 합격증, 합격 이외 시간, 뭐 공무원 이게 되겠지. 그다음에 봄을 특징 보면 봄을 의인화했고요. 확신에 찬 오조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문제 한번 봐볼까. 자 가장 적절한 대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여주다. 여기서 대상이 뭔데? 봄. 그렇지? 봄은 반드시 옵니다. 더디게라도 옵니다. 승리자가 되어서 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1번 오케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겪는 고난에 순응하고 있다. 고난에 순응하고 있는 건 아니지. 고난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러고 가야지. 그 다음에 대상이 겪는 고통을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있다. 뭐 봄이 겪는 고통을 공감한다. 그게 아니라 아, 고통을 겪더라도 금세 일어날 거야. 금세 극복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공감하고 상관없고요. 자, 인내심으로 답답함을 이겨내겠다.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그 22번 봐봅시다. 자, 22번 보시면 황지우라는 작가인데요. 지금 살아계신데 자, 이분은 36년생인가 되고요. 저기 전라도 해남분인데 젊은 시절에 자 뭘 경험하게 되냐면 1980년 광주 민주화, 자 63년생인가 되네, 63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게 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래서 자 요 시도 역시 1983년에 자 뭐지 발표된 건데 이 5.18을 경험한 먼 발전을 경험한 게 아니라 실제로 5.18에 자 뭐지요 거기 민주주의 거기 항쟁에 참여했다가 결국은 뭐지요 옥고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시적으로 형상화해내는 거고요. 그래서 5.18 민주항쟁은 결국 뭐야?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자 뭐죠? 저항이지. 그래서 자 요거를 형상화해내는 시가 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렇게 돼 있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새는 뭐고 세상은 뭘까? 요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 찾아가면 되겠지. 자 내용 시작해보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자, 여기서는 이 시를 이야기해서 잠깐, 자, 뭐지, 우리 배경 설명. 여러분들, 뭐, 쌤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극장을 통 못 갔는데, 지금 극장 가면 극장에서 애국가, 뭐죠? 애국가 틀어주니? 아니지. 그치, 애국가 안 틀어주지. 자, 지금이 아마 그냥 쭉 선전하다가, 예고편 하다가, 빠바밤 불 꺼지고, 비비뱅, 뭐, 대피로는 여기입니다 하고, 영화 땅 시작하잖아.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확히 셈이 몇 년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단체 관람이라 그래가지고, 뭐, 시험이 끝나거나, 우리 친구라는 영화 보면 막 나오잖아. 학교에서 막 떼거리로 같이 가서 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때 가서 보면 꼭 그때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가 되냐면, 자, 뭐지?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이 막 나오고, 광고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불이 짱 꺼지고, 자, 그 넓은 스크린에, 자, 뭐죠? 그림이 쫙 펼쳐지면서 사운드로는 애국가가 나옵니다.
그 보통 극장에서 어때? 우리 긴장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 긴장이 끊어놓고 편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예고가 짱 나오면 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어때? 화면 스크린에 있는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자, 경건한 마음으로 그걸 지켜봐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 바로 영화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뭐 했냐면 대한 뉴스 해가지고 또 뭐 전두환 대통령 각각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는 이런 자 국정 홍보 영화가 대한 뉴스가 한 5분에서 10분짜리가 이어져. 그 말 그대로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잘했어요 이런 홍보 영화가 이어져. 그리고 뭐가 나와? 그리고 영화가 시작해. 그러니까 이 시에서 자 영화 상영 전에 해준 자 애국가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 뭐죠 강요된 애국심이지. 강요된 애국심, 형식적 애국심이지. 자 애국심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애국가 들어준다고 우리가 다 같이 부동자세로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표해야 돼. 자 이 강요된 애국심이 바로 뭐지? 획일화된 군사 정권의 자 유물이지. 군사 정권의 유물. 그 뒤로 문민정부가 들었으면서 자, 이런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쌤 아직도 생각나는 아직도 뭐지 조금 뭐지 어울리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야구하잖아. 야구하고 농구하잖아. 야구하고 농구하는데 LG하고 두산하고 뭐 잠실에서 붙는데 그치 SK하고 뭐 KCC하고 뭐 붙는데 거기서 애국가를 해. 애국가를 뭐 있어? 애국가는 우리나라가 뭐 일본하고 월드컵에서 본다고 하면 애국가 나올 수 있지. 국가대항이니까. 근데 LG하고 두산하고 하는데 SK하고 하는데 무슨 애국가가 필요해? 관습적으로 쭉 내려온 것 같은데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애국심이 자 뭐지 실현되는 건 아니잖아. 간혹 가다가 애국가 할 때 껌 씹고 있다고 그것도 욕하고 있고 애국가 안 틀으면 될 텐데. 그치? 뭐 생각이야. 그냥. 자, 그래서 요거는 자, 뭐지? 획일화된 군사독재 정권의 자, 모습이지. 그래서 자, 영화가 시작이 된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 군사독재 정권의 맹목적인 삶을 따라했던 그 당시의 민중들. 그 당시에는 비판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았으니까, 선생님도. 일제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경청한다는 다음에 죽을 거라는 사람. 반어적 표현, 이렇게 쓰는 반어, 이렇게 쓰는 반어. 경청한다는 것은 정말 집중해서 듣는다는데 집중해서 들을까? 실제로는 전혀 뭐 귀뚱으로도 듣지 않겠지. 어쩔 수 없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일제 일어나 경청한다. 그러면서 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스크린에 딱 그림에 뭐가 나오냐면 삼천리 화려강산. 결코 삼천리 화려강산이 아닌데 이런 상황이면 을숙도에서 일정한 굴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자기들끼리 끼룩끼룩이면서 1열, 2열, 3열 행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자 뭐죠? 메고 날아간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애국가에서 보이는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에 화면에서 그려지는 그림은 뭐냐면 을숙도의 새들이 자 자기의 세상을 메어서 자기의 세상 밖으로 자 날아간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가 어찌 보면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지. 억압의 현실이지. 군사 독재 정권이 1열, 2열, 3열 돼 있으니까. 근데 이 현실로부터 세상 밖으로 가는 거야. 세상 밖으로. 그러면 세상 밖이라는 것은 자 이런 억압과 군사 독재 정권이 아닌 자 이상적 공간이지. 이상 세계지. 그치?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이 아니라 자 민주 정권, 민주주의나 자유나 평등. 아까 이성부의 봄에서 말하는 것과 같지. 자 그래서 새들은 자 애국가 나오는 장면의 새들은 자기들의 세상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새들은 얼마나 좋아. 이 세상이 그지 같으면 날아서 가버릴 수 있으니. 그걸 보면서 화자는 뭐야? 나도 저 새처럼 이 세상에서 날아갔으면 이거를 꿈꿀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죽대면서 우리들의 대열을 이루고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날아갔으면 하는데 자 뭐라고 돼 있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면서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우리는 어때? 우리는 자 이 세상 밖을 가 못 가? 못 가지. 그치? 이 세상 밖에 도달하지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 자, 이 자유로운 새와는 어떻게 대비되지? 새는 이 세상 밖 어디론가 향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밖 향하지 못하고 결국 자 주저앉는다 이게 나오지. 주저앉는다.
현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때? 현실에 대해서 좌절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밖 어딘가를 꿈꾸는데 전두환 군사 독재 조건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데 아직은 그 세상이 자 오지 않았구나. 오케이. 어찌 보면은 자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주저앉겠다라는 뜻은 아니겠지. 주저앉지만 다시 뭐 하겠다 일어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겠지. 뭐 근데 그 부분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는 자 좌절적 심상으로 그렇지 끝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일상의 시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이하 감상 봐보자. 밑에 군사 정권의 폭압적인 정치 속에서 숨죽이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본 영화가 시작하기 전 애국가를 부르도록 조치했지요. 하지만 화자는 이 고통스러운 폭압적 정치 현실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자 하고 있는 화자에게 삼천리 화리강사는 오히려 역설일 뿐이겠습니다. 내가 이 공간이 아름답고 애착이 가야지 삼천리 화리강사니지. 근데 나는 이 상황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결코 나는 어때? 삼천리 화려강산에 살고 있는 게 아니겠지. 그러나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나는 애국가의 끝 구절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서둘러 자기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결국 깊은 절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미주가 깊은 절망감의 현실. 자, 이게 바로 뭐 1980년대 시대적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시입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핵심은 자유시서정시 성격은 현실 비판적 풍자 미주고 현실 비판 풍자 요거 미주고 놓고요. 자, 표현 풍자적 기법 해가지고 애국가에 대한 신성 모독을 통해서 시대와 현실에 대한 극적인 야유. 그래서 결코 태극기를 섬기거나 존경하지는 않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야유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그럼 실제 현실과 모순된 애국가의 상영 장면을 통해 억압적 세계에 대응하는 우회적인 대응 방식과 자 실제 현실은 어때? 나라에 대한 애국심은 눈꼽만큼도 없어. 불의의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어. 그런데 자 표면적으로는 강요된 애국심화에서 애국가에 자 우리는 순응하고 있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야유와 조롱을 배워. 그 야유의 조롱이 낄낄대면서 깔죽대면서라는 거지. 5조 시대 특징 80년대 그 다음에 특징은 반어법 반복법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의 전개는 애국가의 시작과 끝을 맞춘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암울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 그리고 좌절. 좌절과 극복의식이 아니라 자 이 세상 밖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가지 못하고 그냥 이 현실에 주저앉고 마는구나. 어찌 보면 나약한 소시민으로서의 자기 반성일 수도 있겠지. 80년대를 사는 울분은 있어, 울분은. 그러나, 쌤도 옛날에 26년에 영화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전두환 저격하려다가 뭐 실패하고 이런 내용의 영화였는데, 쌤도 울분은 토하지만은 뭐 실천하지 못한 소시민으로서의 나약함, 요런 자기 반성일 수도 있더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면 현대문학에서 의미 있는 장르를 일단 시 장르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넘어가면 이제 소설 나오는데 자, 소설은 기본적으로 시하고 좀 다르지요. 소설하고 좀 다른 이유는 결국은 뭘까? 자, 소설이라는 것은 챕터 3 현대 소설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공무원 시험지 비유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시는 90% 이상 전체가 다 나오지요. 아주 긴 시 같으면은 부분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체가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설은 전체가 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 소설은 전체가 다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서 100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겠지. 수능보다도 절반 이하 정도밖에 분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소설이 나오면 안 읽어본 작품이 나오면 꽤 어렵습니다. 안 읽어본 작품이. 그래서 현대소설을 공부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첫째는 뭐냐면 정말로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언급되던 작품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면 돼. 그런데 자 첫째는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현대소설 그러면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작품들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짧게는 반세기, 길게는 1세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닥 재미가 있는 건 아니야. 물론 이제 고전이기 때문에 가치는 있지만 그닥 재미있잖아.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지는 않아. 그래서 별로 큰 재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울 좋은 수험생이라는 시간적 관계 때문에 작품을 다 읽기는 어렵지. 그치? 그래서 현대소설에서 여러분들이 꼭 뭐를 하냐면
자, 줄거리라도 반드시 알아라. 줄거리. 줄거리라도 알아놓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떤 거더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중심인물. 그 다음에 중심사건. 자, 요것만. 그치? 자, 요것만이라도 알아두고 시험에 가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 가는 거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작품을 자, 다 읽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열 작품을 읽을 시간이라면 실제로 서머리만 보면 한 50작품 서머리 할 수 있겠지. 그치? 줄거리 있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좀 찾아보고. 그래서 선생님은 차라리 자 시험에 임박한 상황에서는 지금 내년 4월달이니까 한 10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는 자 현대소설 나오면 줄거리 자 중심인물 중심으로 줄거리하고 사건하고가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그래서 제목을 알고 있으면서 그 작건이 나오면 아 이 부분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알겠지? 그리고 자 413페이지부터는 자 뭐가 나와? 뭐 소설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패스하고요. 자 뭐를 봐보냐면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고향 한번 봐봐. 고향. 자 선생님이 조금 살을 붙여서 줄거리를 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오른쪽에 작품 줄거리 한번 봐봐. 오른쪽에 작품 줄거리. 자,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동석하게 된 기묘한 사나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나는 그라는 사나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남다른 흥미를 느끼고 바라보다가 이내 쓸증을 느껴 애써 그를 외면하지만 그의 딱한 신세 타령을 듣게 되자 점점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 마침내 함께 술까지 마시게 되고 나는 그의 얼굴에서 조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 조선의 얼굴 밑줄 봐봐. 자, 이 소설에는 는데가 나와. 그러면 1인칭이지. 자, 그리고 자, 누가 그라는 사람이 나와. 자, 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뭐 하고 있냐면 첫 번째 관찰하고 있어. 뭐 호기심의 대상으로 자,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다가 자, 왜냐면 자, 대구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에서 같은 자리에 딱 앉게 되는데 그 당시에 4명씩 앉게 될 때 뭐 그 사람 복장을 보니까 일본 복장, 중국 복장, 조선 복장 언뜻 보니까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알 수 없었어. 그런데 자 호기심을 갖고 봤어. 그런데 이내 어때? 실증을 느끼게 되지. 너무 말이 많고 수다스럽고 꾀죄죄한 모습에 그러다가 자 그의 넋두리를 들으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게 이제 공감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의 자 삶의 과정을 같이 술을 마시면서 듣게 되지. 이 삶의 과정을 듣기면서 나는 그에게서 뭘 보게 돼? 자 조선의 얼굴을 보게 돼. 조선의 얼굴. 이 조선의 얼굴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자 1920년대 소설이거든. 식민지 치하에서 느끼게 되는 뭐야? 조선의 현실을 보게 된 거지. 일제강점이라는 식민치하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던 그의 현실적 모습을 보게 되어서 그에게 공감하게 되고 자 더 나아가 연민의 정을 느끼게 돼. 그럼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뭐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요 내용이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오는데 자 봐보자. 그는 고향에서 자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나 이거는 이제 그의 삶의 내력이겠지. 젊은 시절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나 일제의 착취로 농토를 빼앗기고 일제의 핍박과 수탈에 못 이겨서 간도로 가게 된다. 여기서 간도로 간다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자 삶의 터전을 빼앗겨 버리고 간도로 유랑 가게 된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의 비참한 생활은 끝나지 않고 결국 부모님도 잃게 되었다. 여러 곳을 떠돌다가 결국 귀국하여 고향에 들렀지만 고향은 이미 폐농이 되어 있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자 그는 뭐냐면 자 식민지 시대 이전에는 고향에서 나름대로 자 유복하게 부모님하고 살았어. 근데 일제의 착취에 못 이겨서 유랑을 가게 되지. 어디로 가게 돼? 간도로도 가게 되고 여기서 부모도 잃고 또 일본까지 다녀왔는데도 삶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다시 자 귀국해서 자 고향을 방문해 봅니다. 자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향을 방문해 보죠. 그러나 자 이미 이 고향은 어때? 마음속에 있던 유복했던 고향이 아니겠죠. 즉 자 고향의 모습이 너무나 자 폐농이 되었다 이 말이 나오지. 자 잃어버린 고향의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나오는데, 자, 봐보자. 고향을 둘러보고 나오던 그는 14살 때 자기와 혼담이 오가던 여자를 만났지만 여자의 기관 인생살이를 듣고 슬픔과 울문에 사여 술만 마시다가 헤어진다. 자, 나 역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 술을 마시고, 자, 그는 어릴 때 부르던 아픔의 노래를 읊조르기 시작한다. 이게 되죠. 그래서 폐농이 되었지. 거기 가서 어때? 사연이 있던 옛날에 혼담이 오가던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돼. 혼담이 오가던, 자, 여인을 만나게 돼. 잘했으면 이 여인하고 어때?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여기서 유복하게 살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일제라는 심리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은 저 간도로 유랑 가게 되고, 이 여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20원에 육아에 팔아가지고 아주 고생하다가 늙고 병들어가지고 겨우 육아에서 풀려나가지고 이 여인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와보게 된 거지. 거기서 둘이 만나게 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자, 뭐죠? 너무나 상심이 컸겠지? 그래서 술을 같이 나누어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는 어때? 너무나 서글퍼서, 자, 이 현실을 탄식하듯이 노래를 하고 있고요. 나는 그를 연민의 눈으로 보면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는 나와 그의 이야기인데, 자, 요 안에 뭐가 나와? 그의, 자, 삶의 과정이 나오지. 뭐 속에서? 전체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이 소설은 크게 보면 뭐가 된다? 액자 형식의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봐야 돼. 그래서 액자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 정도만이라도 알아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부산에서, 대구에서 서울 오는 길에 이상한 사내를 만나게 되면서 그 이상한 사내의, 자, 고단했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돼. 그래서 나도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자, 안 마시던 술을 마시고 그가 너무나 안쓰러웠어. 그래서 그에게서 어때? 우리의 자화상인 조선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 요 부분이라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고향이라는 작품이 한 부분이 나오면 어느 부분 정도에서 나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요거는 첫 작품이니까 한번 읽어보자. 자, 그러면, 자, 본문 한번 봐봐.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다는 말씀이요. 자, 이거는 뭘까? 내가 그에게 물어본 거겠지. 자, 내용 보니까 이렇게 개고생하다가 제가 고향에 가봤더니 고향도 완전히 폐허가 돼 있더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이고, 그 살던 고향이 완전히 폐농이 되었다고요? 하고 다시 묻는 거지. 그러자, 자, 그가 대답하는 거야. 그렇구만. 무너지다가만 담만 질비하게 남았더만. 우리가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겨. 터는 남아있었지요. 암만 찾아도, 자, 터야 안 남았는겨. 하지만 암만 찾아도 집은 못 찾겠더만. 사람 살던 동네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이나 했는겨. 그렇게 된 거야. 아주 폐허로 사라져버린 거. 그쵸? 하고 그는 짜는 듯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요? 썩어 넘어진 석가래 돌돌 구르는 주추, 꼭 무덤을 봐서 해골을 헐어젖혀 놓은 것 같지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벽에 살던 동네가 이제 10여 년이 못 돼요.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참, 자, 요게 바로 뭐야? 자, 일제수탈로 폐허가 돼버린 우리 농촌의, 자, 현실을, 자,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사를 받아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켰다. 참 가슴이 터지더만. 가슴이 미어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 방울이 툭툭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조선의 얼굴 딱 내모잖아. 자, 이건 뭐죠? 십수년 만에 다시 찾아간 고향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자, 뭐죠? 상처받은 인물의 모습. 이게 바로 조선의 얼굴이고 이것이 당시 우리 시대 현실을 대표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중략.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아, 반갑다 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만.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이, 까닭이라뇨, 나와 혼인이 있던, 자, 여자였구만. 내가 14살 때 이 여자가 혼담이 있었지. 잘했으면, 자, 결혼했을 법한 여자였어. 나는 놀란 듯 입이 닫히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 내 신세만이나 하구만. 그 여자 신세도 내 신세 못지않게, 자, 상처투성이더구만. 이런 뜻이네. 어떻게? 자, 하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랐었다. 그가 14살 때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다. 어린 시절 같이 들던 누난데, 자, 결혼에 대한 마음도 싹 텄다. 그런데 불현듯 그 처녀가 17살 되던 겨울에 내가 15살 되던, 자, 해겠지.
어디 있어? 자, 겨울에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어.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어. 1920년대 소설 보면 이런 내용 곧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부모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돈 받고 자, 뭐죠? 부잣집에 자, 뭐죠? 입양자로 보내는 거. 이거는 그래도 뭐 그나마 낫지. 그런데 남의 집 종년으로 보내거나 자 이처럼 더 심지어는 유곽으로, 유곽이면 술집이지, 술집 작부로 보내버린 일도 실제로 뭐야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이 집 처녀도 20원에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자 못 살고 멀리 이사 갔는데 그로는 자 소문이 자 피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요. 그렇게 혼남이 오가던 여자와 헤어지고 말았죠.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죠.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의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권련은 그녀를 말하는 거야. 20원 몸값에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는데 자 몸이 몹쓸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겨울에나 놓아주었던 것이라오. 권려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에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르는 분이었다. 하루에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 한마디 두마디 배워뒀던 일본말 덕택으로 일본집에 자 있게 되었던 것이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자 어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소. 그 숨맡은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만 눈은 푹 들어가고 자 그 이들한 얼굴도 마치 자 유산을 끼얹 듯 얼굴이 상했더만 눈물도 안 나오더만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열병 따라 자 뉘고 헤어졌구만 하고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자 지낸 슬픔이 새록새록 자 자아내듯 말씀을 새기기 시작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자 내 자 나에게 들려준 그의 삶의 과정이지. 그러니까 자 고향에 가서 한바치면 결혼할 뻔한 여자를 만났는데 각기 이때 헤어져가지고 다른 삶을 살았지. 그라는 사내는 어떻게 됐어? 간도로 갔다가 부모를 잃고 유랑생활에서 일본까지 갔다가 십수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어. 상처를 가지고. 이 여자도 17살 때 유곽에 팔려가가지고 어때 빚더미에 살다가 병을 얻어서 겨우 풀려나가지고 자 그리운 마음에 고향에 왔어. 그래서 둘이 보니까 어때 서로 늙어버리고 상처받은 모습에서 자 가슴에 아픔만 남았겠지. 그래서 술만 정종만 열병 뉘우고 헤어지고 말지. 그럴수록 그 사내는 마음이 서글퍼지더라. 이 여인도 어떤 마음이 있었겠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자 이야기를 다 하면 무엇 하겠소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물어 버린다. 나 또한 너무나 참혹한 사람 살이 듣기에 쓴물이 다 나왔다. 그 사람 이야기 그의 이야기를 듣자 너무나 자 안타까웠다. 그러면서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대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추잉이 개어서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볕삼이나 되는 전투는 신장로가 되었고요. 말만이라는 친구는 감옥소로 갔고요. 담배때나 되는 노인은 공동묘지로 갔고요. 인물 좋은 계집은 유각으로 팔려가 버렸지요. 자 이게 바로 뭐야? 자 조선의 실제 아니 뭐 식민치하의 조선의 현실이지. 그래서 입 바른 소리 하면은 어때 일경에 잡혀가가지고 옥살이를 치르게 되고요. 자 반반한 계집은 정신대로 팔려가기도 하고 유곽으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이게 그 당시 조선의 자화상이다 이거지. 그래서 자 이 소설의 주제는 결국 뭘까? 일제강점하에 고향을 잃어버린 아픔 요게 되겠지. 자, 그래서 작품 해설 한번 봐봐봐. 왼쪽에 해설 핵심 연구 보시면 시간은 20년대 일제강점이 어느 농촌이고요. 시점은 1인칭 관찰,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가 자 같이 믹스돼 있어. 어느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 주제는 일제강점 우리 농민의 참담한 생활상,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참담한 생활상 특징 두 가지가 나오는 이건 별표잖아. 액자식 구성이고요. 마지막에 노래를 담아서 자 노래의 제목이 작품의 여운을 자 여운을 주면서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냅니다. 작품의 설. 특별한 흥미를 주는 극적 사건이나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20대 중반 조선사회의 특히 일제 수탈로 황폐진 농촌의 비참한 생활상을 사실감 있게 그리고 있다. 특히 내가 기차에서 만난 그의 체험을 듣는 액자식 구성의 이야기를 통해 강렬한 자 현실 고발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사실주의 문학의 전형을 보여준다. 자, 이게 바로 1920년대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준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입니다. 빈처도 역시 마찬가지지. 뭐 현진경의 또 다른 작품이었던
자, 그 다음에, 자, 이 글이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보시면, 동화적 분위기 없어. 인물의 감정 변화, 자, 서글픔이나 상처, 이건 변화는 생기는 건 아니야. 극적인 사건 전개가 따로 드러나지. 담담하게 그 사람의 과거를 내레이트 하듯이 보여주는 거지. 정답은 몇 번?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식민지 현실에 대한, 자, 고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록, 자, 공부합니다. 이런 뜻이겠지. 4번. 자, 끝부분에 삽입된, 자, 노래가 하는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네. 정답은 뭐야? 자, 사건을 압축적으로, 자, 주제를 드러내면서 여운을 줍니다. 다음에 2번에, 자, 만무방. 자, 요거는 뭐? 만무방은, 자, 막대먹은 사람, 막대먹은 사람, 이거지. 막대먹은 사람. 자, 이것도 뭐지? 일제치하에, 자, 농민들이 결국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자, 이런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 필연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지. 요 소설에서는 응칠이와 응호 형제가 나오지. 응칠은 본디 만무방이었어. 그치? 뭐, 도박을 하고요, 절도를 하면서 정가자의 삶을 사는, 자, 사회적으로 만무방이야. 자, 응호는 어때? 아주 순박하고, 그리고 땀의 가치를 아는 아주 성실한 농군이지.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른 두 형제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지. 자, 응칠이가 여기저기 유랑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가, 자, 그리워서 동생이 사는, 자, 마을로 응원해러 옵니다. 자, 사람들은 경원시하지.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하나가 생기지. 자, 응호 논에 벼가 자꾸 없어져. 도둑을 맞아. 자, 응호네가 열심히 수확을 해야지. 자,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 가을에, 자, 풍성하게 익었는데, 이놈의 논이 자꾸, 이놈의 벼가 자꾸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응호네 지주는 자꾸 뭐야, 벼 수확을 하도록, 자, 강권을 하지. 그런데 응호는 자, 추수를 안 한 이유는 작년에 아픈 기억 때문에 그렇지. 작년에 나름대로 풍년이었어. 그래가지고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자, 뭐죠? 타작을 했어. 벼 수확을 했어. 너무 기분 좋았지. 그런데, 자, 뭐지? 수확이 다 끝나기도 전에 지주에게 줘야 될, 자, 장리, 자, 이자도 갚고, 뭐, 비료값도 갚고, 자,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일 도와줬던 친구들한테 변변히 인사도 못하고 내 먹을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작년에 추수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때? 대리에 작년보다 농사가 덜 됐어. 그래서 자, 이번에도 추수를 하게 되면 빚도 다 못 갚고 더 공공한 상황에 빠질 것만 같아. 먹을 것도 없고 아내는 병들어 있고 그래서 수확을 안 하지. 그런 사이에 논의 변은 조금씩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의심해? 마을 사람들이. 자, 응칠이를, 자, 왜? 정가가 있으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지. 그래서 응칠이가 너무 속이 상했어. 아무리 자기가 막대 먹었어도 설마 동생의 논의 벽까지 뿌려가지고, 자, 뭐지요? 경제적으로 절도를 할 일은 없으니까 응칠이가 그래서 밤에 도둑을 잡겠다고 매복을 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밤이 이슥해지자 검은 그림자가 가지고 동생네 자논에서 별을 다 훔쳐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현장을 급습했지 응칠이가. 그러고 자 도둑의 복면을 벗겼더니 깜짝 놀랍게도 그 자 절도범은 누구였어? 응호였지. 그래서 응칠이가 아니 왜 자 너희 집 논을 자 너희 집 논의 별을 네가 훔쳐가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말하자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잖아. 그치? 지금 수확하면은 자 다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자 마누라 먹일 죽 끓여줄 벼도 쌀도 없답니다 하고 말지. 그리고 자 마지막에 자 응호가 도둑이 되었다라는 것은 응호마저도 자 뭘로 전락해 버리고 만 거야? 만무방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순박하고 성실했던 농군이었는데 결국은 자 만무방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자 시대적 현실 요걸 말하는 거야. 왼쪽에 핵심 연구 한번 봐봐봐. 핵심 연구.
일제강점기 어느 가을 공간적 자 산골마을 강원도 산골마을 자 이렇게 되겠고요. 전지적과 지점이고 응호와 응칠의 삶이고 주제는 자 일제강점기 농촌사회에서 겪는 가혹한 현실 자 특징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오른쪽에 문제 한번 봐봐봐. 이 글의 주요 갈등 양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되죠. 자 응호와 응칠의 갈등도 표면적으로 조금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뼈 빠지게 자 농사를 지어도 결국 나에게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 모순된 부조리한 사회 현실 때문에 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마름이 있고요. 소작이 있다 보니까 소작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그래서 사회 구조의 모순에 대한 저항 이게 돼서 이 소설의 갈등은 개인 대 사회 사이의 갈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응호가 별을 털지 않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정답이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건 오타입니다. 응칠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별을 터봐야 남는 게 없고 다 남의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아니라 오타입니다. 2번 써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자 정답은 2번. 자 잠깐 쉬었다가 자 치숙 자 아까 치숙도 아까 나왔었는데 그치 자 요거 자 아무튼 이어지는 문 작품 몇 개만 더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오케이 자 그럼 10분 쉬었다 갈게요.